BMW가 콤팩트 세그먼트에서 최초로 선보인 4도어 쿠페 두 시리즈 그랑쿠페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FZ 충돌 테스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. 두 시리즈 그랑쿠페는 지난 3월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 및 판매 중인 차량인 만큼 해당 결과가 주목된다. 25일 FZ에 따르면 2020년형 BMW 2 시리즈 그랑쿠페는 이번 충돌 테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G등급 성적을 기록했지만 헤드라이트 성능으로 인해 아쉽게도 우수 차량에 부여되는 탑 세이프티 픽 획득에도 실패했다. 또한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스탑앤고 기능이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해당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속 12마일과 25마일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설정한 테스트에서 우수한 회피 기능을 보였다. 또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에서 보행자 피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두 시리즈 그랑쿠페에 탑재된 표준형 LED 헤드램프 옵션으로 제공되는 적응형 커브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는 이번 테스트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. 표준형은 조명 강도가 약했고 후자는 과도한 눈부심을 발생했다. 결국 두 시리즈 그랑쿠페는 이번 FZ 평가에서 충돌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부족한 헤드램프 성능으로 인해 어떠한 상도 받을 수 없었다. 한편 FZ 충돌 안전성 테스트는 항목에 따라 지굿, 우수, A, acceptable, 양호, M, marginal, 미흡, P, poor, 열 등 4단계로 나눠 점수를 평가한다. 테스트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, 조수석 스몰 오버랩, 전면 충돌, 측면 충돌, 지붕 방성, 머리 지지대 등 6개 등으로 구성되고 모두 G등급을 기록하고 충돌 방지 평가 두 가지에서도 A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. 또 헤드램프 성능 또한 A 이상을 보여야 한다. 1959년 미국에서 설립된 FZ는 비영리 단체로 매년 자국 내 출시된 수 100대 차량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와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.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,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부여한다.